아마도 한국 팬들은 푸바오가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푸바오의 한국 생일 파티와 비교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만큼 푸바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 여러분들, 다가오는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귀염둥이 푸바오의 다섯 번째 생일입니다. 푸바오가 올해 만으로 4살이 되었네요. 중국에서 우리 푸바오의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줄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바이두에서 열심히 검색해보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생일 파티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색 도중에 중국의 소셜 플랫폼 바이자오하오에서 푸바오를 사랑하는 한 누리꾼이 올렸던 흥미로운 포스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포스팅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만약 판다 보호기지 센터에서 푸바오와 생일이 비슷한 판다들을 모아 한 번에 생일 파티를 해준다면 아마도 한국 팬들은 푸바오가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푸바오의 한국 생일 파티와 비교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만큼 푸바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푸바오만을 위한 단독 생일 파티를 해준다면 이 또한 다른 판다와의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중국이 푸바오 영역 문제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푸바오의 뜨거운 인기로 인해 자칫 양국 간의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중국 수천성에서 7번째 생일을 맞았던 일본 출신 샹샹의 경우 별도의 생일 파티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육사들이 준비한 맛있는 사과와 죽순꼬치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샹샹의 생일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 팬들이 이날 수천성을 방문했으며 일본 대형 여행사에서 판매한 샹샹 제외 투어 패키지는 판매 7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샹샹의 생일날이 바로 우리 푸바오가 대중들에게 공개된 6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중국 현지인들의 관심은 푸바오에게 쏠려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 푸바오 생일은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공개사항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며칠 전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쌍둥이 바오 생일 파티에 중국 공영방송 특파원까지 보내 큰 관심을 보인 만큼 우리 푸바오 생일도 잘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푸바오의 생일을 기념하여 다가오는 7월 20일 저녁 9시 한승 중국어 채널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했던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냈던 시절들을 되돌아보고 중국으로 떠난 이후 올라왔던 한중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푸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푸바오의 현재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중국으로 떠난 이후 향후 푸바오의 삶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푸바오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7월 20일 저녁 9시 한승 중국어 채널에 꼭 놀러오셔서 푸바오를 향해 따뜻한 말을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라이브 생방송 날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